안녕하십니까. 삿포로에 사는 헬보입니다.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?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삿포로에 살고 있는데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2년 됐죠. 지금 186명 구독자 많이 늘었죠. 정말 감사합니다. 이 보잘것없는 제 채널 항상 구독해주시고 항상 봐주시고 여러분 덕분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, 이 머리가 왜 아프냐 이야기를 하자면, 일본에서 좀 나가고 싶습니다. 지금 제가 저번에 한국 갔다 온 게 1월 말이에요. 설날 때 이제 부모님 뵈러 와이프랑 같이 한국에 갔다 왔는데, 그때가 막 중국에서 막 퍼졌을 때, 그러니까 한국은 막 그렇게 퍼지지가 않았어요. 근데 그때 갔다 오고 뭐 끝나겠지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. 지금 오늘이 6월 18일이니까 벌써 한 반년이 됐습니다. 이 코로나가 터진 지 이제 3월엔 한일 관계가 안 좋아져서 서로 비자가 없으면 입국이 금지되는 상황이고, 뭐 저는 여기 비자가 있기 때문에 들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와이프가 비자가 없습니다. 한국 비자가 아직 한국에서 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만약에 가게 되면은 이제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돼요. 그 저의 경우에는 저도 격리할 곳이 없죠. 부모님 집이 있는데 만약에 복균자다 모르잖아요. 근데 한국 집에 갔다가 부모님한테 전염시키면 어떡합니까?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있고, 와이프는 이제 일본 사람이니까 만약에 한국을 가게 되면은 2주 동안 시설에 있어야 되는데 2주 동안 자비로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하루에 10만 원 정도라고 2주 동안 치면 계산이 나오죠. 비용이 그렇게 들기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있습니다. 저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일본에 와서 세 달에 한 번씩은 한국에 갔던 것 같아요. 집에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이제 친구들 만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, 이제 여기 와서 이게 터지고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그걸 못하니까 지금 정말 힘이 드네요. 뭐 마음 같아서는 뭐 오키나와 이런 데 여행을 가고 싶지만, 한국 사람들 요새 제주도나 부산 여행 많이 가잖아요. 해외여행 못 가니까. 일본 똑같습니다. 다 오키나와로 가고 있어요. 거기 가면 또 걱정이 돼서 지금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습니다.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다면은 7월부터 오사카 간사이 공항 7월 초부터 주 3회 운항을 한다고 아시아나에서 발표를 했고, 7월 말부터는 이제 매일 운항을 한다고 하니까, 솔직히 말해서 하네다는 먼저 하고 있었고 이제 오사카가 풀리면서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. 비자, 무비자가 다시 풀리느냐. 근데 일본의 여러 가지 동남아 몇 군데는 풀었는데 한국은 아직 안 풀었어요. 그게 좀 마음이 아프죠. 오사카가 풀리면 그 다음은 중부공항 나고야가 풀릴 것 같고, 그 다음에 아마 후쿠오카나 뭐 삿포로가 풀릴 것 같긴 한데 시간이 그래도 꽤 걸릴 것 같습니다. 확진자가 그래도 요새 많이, 한국도 그렇고 많이 줄었죠. 많이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꼭 지키신 다음에 절대로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절대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렇다면 바이바이.